자, 지금부터 AWS Educate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AWS One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AWS가 무엇인지, 또 클라우드 컴퓨팅은 무엇인지를 잘 모르신다면 AWS One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AWS에서는 이 배우려는 학생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을 위한 여러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혜택들을 모아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AWS Educate입니다. 자, 우리 AWS Educate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AWS Educate의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혜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AWS의 홈페이지에서 더 알아보기라고 하는 메뉴에다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은 AWS Educate라고 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 링크를 클릭하면 Educate의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Educate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인 혜택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여러 혜택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혜택은 역시나 크레딧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은 AWS의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잖아요. 뭐 돈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이 크레딧을 갖고 있으면 AWS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쿠폰 같은 것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레딧 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교육자와 학생으로 나눠져 있는데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교육자의 경우에는 최대 $200, 학생의 경우에는 $100를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좋은 그 혜택이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기능을 Educate 안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AWS를 이용해서 실습을 하고 싶을 때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클래스를 생성을 하게 되면 최대 100명의 학생에게 1인당 $50의 크레딧을 그 수업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계정으로 들어가서 마치 그 학생인 것처럼 계정을 전환해서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강력한 계정 전환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선생님들과 이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료 인터넷 강의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AWS의 공식 자격증 시험에 50% 할인된 금액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혜택은 아니지만 AWS를 사용하려면 신용카드가 필요하거든요. 학생들은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신용카드 없이도 Educate를 통해서 AWS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지만 뭐 그런 혜택들을 다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지루할 테니까요. 그런 얘기들은 우리 수업에서 맥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학생은 학생의 트랙, 그리고 선생님은 선생님의 트랙으로 Educate의 기능들을 살펴보면서 Educate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좀 더 적은 부담으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공부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